형들은 혹시 군산 가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군산으로 장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군산이 처음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집이라는 군산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식당들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달려간 집인데요. 바로 40년 업력을 자랑하는 장미칼국수집입니다. 이곳은 같이 간 일행 중 한 명이 군산에 1년 동안 출장을 오면서 알게 된 식당으로 여긴 꼭 가봐야 한다고 강력 추천한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본점과 직영점 두 곳으로 운영이 되는데 두 곳 다 들러본 결과 맛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고 먼저 방문한 직영점이 좀 더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 방문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점은 실내가 상당히 깨끗하고 넓고 많은 인원의 수용이 가능한 대형 식당의 모습이었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식당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칼국수일 줄 알았지만 주변 테이블을 둘러보니까 다들 돌솥비빔밥과 콩국수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콩국수와 만두를 주문했고 같이 간 일행은 돌솥비빔밥을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은 깍두기와 김치 그리고 고추와 찍어먹을 쌈장을 내어주시고요. 김치와 깍두기는 이렇게 통으로 나와 같이 간 동생에게 가위는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인이 주문한 돌솥밥부터 나왔는데요. 와, 생각보다 비주얼과 양이 있어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괜히 콩국수를 시켰나 막상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래도 저의 최애 음식인 콩국수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돌솥밥에 눈이 팔린 사이 제가 주문한 콩국수가 나왔는데요. 장미처럼 만개한 모양의 당근과 오이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보기만 해도 꾸덕해 보이는 콩국물에 미숫가루인지 콩가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모를 가루가 뿌려져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꾸덕한 콩국물은 퍼먹을수록 사장님을 고소할 정도로 고소했고요. 면은 중면 정도 굵기에 쫄깃탱탱한 식감이 입안 가득 탁 치는데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개인적 취향이지만 저는 얇은 소면보다는 이렇게 중면으로 나오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뭔가 입안 가득 씹히는 식감이 아무래도 소면보다는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면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집에서 콩국수를 많이 시켜먹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김치가 맛있어서 굳이 소금 간을 안 하고 김치랑만 먹어도 괜찮았고요. 깍두기는 약간 익어서 신맛이 났는데 이건 차가운 면보다는 따뜻한 면 쪽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이 모자르진 않았지만 뭔가 아쉬워서 사리를 추가를 해봤는데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날 면사리 추가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이건 본점에 갔을 때 추가한 면사리인데 단돈 1,000원에 토핑까지 추가된 면사리는 처음에 먹었던 콩국수의 양과 똑같을 정도로 양이 많으니 대식자분들은 꼭 미리 추가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돌솥비빔밥은 한 숟가락 얻어 먹어봤는데 싱싱한 나물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씹히는 식감과 향이 이건 뭐 전주비빔밥을 돌솥에 넣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다. 나물 많이 줘. 나물을 많이 줘가지고 되게 맛있네. 식감이 좀 재밌어요. 차례. 사이드로 시켜본 만두가 나왔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밀가루피가 아닌 쫄깃함이 있는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져 거의 딤섬이랑 비슷한 느낌의 만두였습니다. 일행들 중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 메뉴였고 만두와 딤섬의 모호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별한 느낌을 받기엔 제 입맛이 좀 모자란 듯 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현지인들도 줄을 서서 먹는다는 아주 유명한 돈가스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와, 여기만 이거 진짜 맛집인가 봐.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엄청난 웨이팅이 있었는데요. 굳이 돈가스를 이렇게 줄까지 서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대기실까지 구비되어 있는 걸 보니 찐맛집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입구에 있는 메뉴를 보고 미리 주문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특별히 싸다거나 별다른 특징을 메뉴판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 빠져요, 여기? 어? 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근데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는? 각자의 입맛이죠. 맛 없을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제가 유리사입니까? 화가 많아. 아, 맞네. 약 1시간을 기다려 겨우 입장을 했고요. 실내가 상당히 넓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시는 게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기본 밑반찬은 피클과 김치, 단무지 3가지가 나오고 추가 반찬은 셀프로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무료로 제공되는 해저로움이 따스한 동네 인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 볶음밥에 나오는 육수도 셀프로 가져와 봤는데 맛은 그냥 우동 국물 같은 맛이었습니다.
여기를 와봤던 동생이 모든 가스를 추천해줬는데 이날 재료 소진으로 모든 가스는 안 돼서 일행들 모두 일반 돈가스로 주문했고요. 옛날 돈가스의 주조형급인 스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는데 뭐 이건 다들 아시는 맛인 가뚜기 크림 스프 맛에 후추를 넣으면 조금 더 레트로한 감성을 더한 맛이 되고요. 가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물 같은 스프를 내어주는 곳도 있는데 여긴 스프의 근본인 농도가 진한 스프를 내어주셔 그 옛날 엄마 손 붙잡고 갔던 레스토랑 스프 맛이 나더라고요. 이건 한 번 더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네 개요. 네. 이게 메인이야 이게. 아 이게 메인이었어? 이게 메인이야. 이모님이 싫은 내색 없이 너무 친절하게 스프 리필을 감행해 주셔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별다른 특색을 못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실언을 한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9,000원에 이 정도 크기의 해저로움은 서울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크기였고요.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돈가스는 고기의 양보다 튀김옷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썰 때 튀김옷이 부서지고 난장판이 되는 게 보통인데 돈가스를 자를 때 칼끝에 전달되는 육질의 단단함은 이건 도저히 한 손으로 자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르고 있는 일행의 모습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고요. 일단 다 잘라놓고 맛을 봤는데 튀김을 잘 튀기셨는지 느끼함이 적었고 고기는 국내산 등심을 사용해서인지 육향도 잘 느껴지면서 마치 삼겹살을 먹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데미글라스 소스는 약간 달큰하면서 새콤한 어릴 적 먹었던 돈가스 소스의 맛이었고요. 보통 돈가스 집에 가면 밥을 추가해야 할 정도로 양이 적은데 여긴 밥의 양도 많지만 밥의 찰기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에서도 돈가스 맛집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격적인 부분과 양 그리고 고기의 질로 따지자면 여기가 단연 최고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을 기다려서 먹어야 할 정도의 맛은 솔직히 일반인 입맛을 가진 제 기준에선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군산에 살고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돈가스를 먹어야 한다면 무조건 여기를 올 듯 했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찍먹 좋아하는데 이거는 고목이잖아. 아까 옆에 보니까 감자튀김도 주던데 재료 소진돼가지고 우리 없나? 진짜 다른데 뭐 프랜차이즈 푸드코트에서 먹는 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맛있어. 저도 꽤 양이 많은 편인데 보통을 시켜도 배부를 정도라 특으로 주문하실 분들은 뱃살 상한가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이날 일행이 다 계산을 해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프랜차이즈 식당이긴 하지만 간판에서 느껴지는 해자로움에 이끌려 회식차 방문해본 식당인데요. 실내는 상당히 넓고 깨끗한 인테리어로 꽤 많은 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100g당 3,500원의 대패삼겹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처음 주문할 때 기본적으로 500g을 주문해야 하고 이후 추가 주문은 그램수 상관없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이어터 4명이 방문해 2kg을 주문해봤고요. 또 한쪽엔 야채를 셀프로 담을 수 있는 코너도 있었는데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었지만 원하는 야채를 원없이 먹을 수 있는 해자로움이 그저 감사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윗반찬도 종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도 셀프로 양껏 담으시면 됩니다. 단 남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얼마면 될까? 보통 가격이 저렴한 집들을 가면 퀄리티는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여긴 야채나 고기가 너무 신선해 보여 깜짝 놀랐고요. 대패삼겹이 워낙에 빨리 익는 메뉴이다 보니 술도 빨리 마실 수 있어 회식 자리도 그만큼 빨리 끝내자. 빨리 가자. 뭐야? 여튼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맛이 중요하겠죠. 과연 맛은 어떤지. 아니 이거 뭐지? 이거 괜찮네.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어. 지금까지 대패삼겹살 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거의 국내산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상당한 퀄리티에 깜짝 놀랐고요. 혈관 막힐 듯 기름칠된 사이드찬과 소주의 조화는 끊임없이 음주를 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풀떼기는 먹어줬고요. 야 어때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진짜 어때요? 진짜? 일단 서울에선 프랜차이즈 식당이 흔하지만 군산 내에선 확실히 수요가 적다 보니 저희 같은 외지인보다는 현지인분들이 가족 외식 코스로 많이 오시는 듯 보였고요. 마무리로 볶음밥과 냉면을 주문했는데 직접 볶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삼겹살 기름에 볶는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냉면은 밀키트 느낌이 있는 냉면이었는데 이건 제 입맛엔 그냥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그래도 성인 남성 4명이 이 정도 가격에 삼겹살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군산 내에서 회식이나 간단히 한잔하실 때 들러볼 만한 가성비 식당이었고요.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현지인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식당이라는데요. 바로 맵부신 강자들을 지려버리게 만든다는 매운 고추짜장으로 유명한 지린성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매운 고추짜장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나서 행복감에 겨워 화장실에서 환호를 지르신다는데요. 맵부심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맛이 궁금해 일행들과 같이 오픈런을 해봤는데 식당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침을 드시러 온 손님들로 꽉 찰 정도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먼저 와봤던 일행이 먹는 팁을 알려줬는데 웬만하면 고추를 걷어내고 먹는 게 그냥 먹어.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먹었어. 그냥 먹을 줄 밥 말아 먹었어. 나 이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혀 대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일단은 맵부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한번 먹어보겠어. 일단 밑반찬은 일반적인 중국집과 다를 게 없었는데 진짜 혀에 댈 수 있는 사이즈로 잘라놓은 단무지를 보고 약간의 공포심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명함을 슬쩍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어우 이걸 보고 공포심이 더 커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튼 저는 웬만큼 매운 음식엔 단련되어 있어 고추짜장과 짬뽕 둘 다 주문을 해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짜장이 면만 먼저 나오고 이어 짬뽕도 엄청난 포스를 내뿜으며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짬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짬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11,000원이란 가격이었지만 오징어와 가진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 오늘의 메인인 짜장이 나왔는데요. 양파와 고기, 청양고추가 큼직하게 썰려져 들어가 있었고 먹기도 전에 매운 고추의 향이 코를 자극해 주변에서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 걷어내는 거야 그거? 매워서요. 매워서? 두 개밖에 안 걷어놨는데? 아니 이렇게 걷어내고서 먹으면은 의미 없지 않아요? 저는 일단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그릇까지 짜장 소스를 면에 부어버렸고요. 면과 소스가 합체가 되니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대했던 짜장의 맛은? 고추 잡채 먹는 것 같아요. 네. 고추 잡채 같이 양파 향이 막 올라오네. 볶아진 양파가 내뿜는 특유의 단맛에 불향이 입혀진 두툼한 돼지고기, 거기에 고소함과 매콤함을 다 갖춘 춘장 소스의 조화는 이 집이 왜 인기가 있는지 단번에 알게 해준 맛이었습니다. 사실 먹기 전에 너무 맵다고 해서 좀 쫄아 있었는데 신길동 짬뽕처럼 무조건 매운맛을 강조한 맛이 아니라 맛있게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가 은근 중독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운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더 매운맛으로 어느 정도 매운 걸 잘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 식감이 그렇게 막 두껍진 않다. 이번에는 짬뽕 차례. 짜장을 먼저 먹느라 불어있을 줄 알았는데 면의 생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보통 짬뽕은 재료를 볶은 다음에 물을 부어 만들기 때문에 약간 국물에 기름짐이 있는 맛인데 이곳의 짬뽕은 고춧가루의 텁텁함 없이 깔끔한 해물탕 느낌이 많이 나는 짬뽕이었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안 매워. 안 매워요? 짜장면이 너무 맵다 보니까 얘가 맵게 안 느껴져. 국물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져. 들어있는 해산물도 상당히 실했고요. 드셔보세요. 더 안 맵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안 매운 게 아니네. 오, 얘가 더 매운 것 같아. 경험자들이 남은 짜장 소스에 밥은 꼭 추가하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비벼서 먹어봤는데 소스 자체의 매운 감칠맛이 밥에도 잘 어울리고 간간이 시원한 짬뽕 국물과 함께하며 이곳의 상호명이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땐 피똥 싼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지린성 바로 옆에는 매운맛을 잡아줄 가게들이 많아 취향껏 선택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어리 빠져있는 것 같아 지금. 언제 그러냐면은 이제 화장실 다음에 화장실 할 때 이거 아파. 그대로 내려가려고. 아 그대로? 예전보다 안 미워진 것 같아. 맞아. 그래? 나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 현지인 분 말씀 좀 해주시죠. 박차!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박차! 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